이쁘나? 네? 빨리 와! 네? 네, 너 가니? 가니? 응. 잘 가라. 네, 누나 가니? 나중에 와. 응. 잘 가라. 아저씨, 가쁜 아가씨 못 봤어요? 응? 가쁜 아가씨 바람 남기더라. 오늘도 이쁜 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던걸. 또 사네요? 삼돌아, 너 조심해. 이쁜이도 금년에 시집갈 나이가 되었던걸. 웅대가 쪽 퍼진 게. 아저씨 괜히 놀리기만 하고. 임마, 벌써 적시도 오래 했어. 몰라요. 예? 네. 이쁘지? 아, 이뻐라. 냄새가 좋아요. 아가씨! 나리마님 돌아오셨습니다! 어느새 아버지가 돌아오셨구나. 아마 성사가 됐나 봐요. 글쎄, 넌 따라올 거 없다. 우리 아가씨 시집도 가기 전에 달라지셨네. 누가 나선 일이라고. 모든 게 수완 나름이거든. 수완. 이번 혼인이 성사만 되고 보면은 영감 평생엔 첫공이구려. 날이 많이 공덕비라도 세워드려야죠, 많이. 내가 애초에 도라지골로 찾아갔을 때 성산이 딱 섰었거든. 나리마님, 가쁜 아가씨 시집갈 땐 절 꼭 후행가게 해주세요. 염려 마라. 아이고, 어느새 후행이니 뭐니. 난 영감 혼자만 지뢰 춤추는 것만 같소. 후, 이렇게 사람 못 믿어. 하늘의 별 따기로 어쩌다 처음 들어맞았으니까 그러시죠. 느낌 유머까지 날 깔보기요. 버릇없이. 그저요, 방정 맞은 주둥어리 때문에. 김 판서댁 사둥이야. 응? 놀래지 마라. 양반댁 규모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행랑 칸만 서른 칸이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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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창고 오곡과 금은 보화를 가득가득 가린 창고가 하나, 둘, 응. 그리고 사활, 머슴, 식모, 진모, 유모, 하인, 하녀, 그리고... 그리고 또 뭘 보았나? 그리고는... 아니, 행랑방하고 창고만 보고 왔어? 응? 또 소문에 내 듣자 하니 미연인가 하는 신랑이 승미가 매우 괴팍하다는데 만나보았나? 난 또 작은아버지도... 그 미덱자지라고 어려놓겠습니까? 보나마나 죠. 무슨 소리야? 경주돌이면 다 옥돌이더냐? 구태여 보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무엇이야? 안 봐? 그래, 혼사를 건너가서 선도 안 보고 돌아와. 웬 모르시는 말씀도. 첫째 구태여 보자고 들면 명문대가의 예의범절에 거실릴 일이
없지 않습죠? 그 둘째, 신랑 승미가 좀 괴팍하기로서니 그만 세도 명문과 사돈 맺기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차후라도 우리가 한 가지 덕을 봤으면 봤지. 무엇이? 덕을 봐? 아니, 어느새 가시렵니까? 박찬봉. 예. 자네가 잘 살펴 그릇됨이 없이 하게. 예. 난 도무지 그 사람의 소갈머리를 알 수가 없네. 염려 마십시오. 이건 다홍치마가 아니오니까. 다홍치마? 어머니? 왜? 저? 아니! 왜 그러나? 탐복을 쓰자. 소인 전경 부인께 문안 드립니다. 너도 이제 몸 조심해야 한다. 이 분이나 두메꿀 계집애들 어울려 놀지도 말고. 네. 그래. 운상골 숙부께서는 뭘 하십니까? 저 샘이 나서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아버님께서. 가뿐히 혼자 말씀이야, 아버지. 가뿐히? 아버님 손녀 딸, 이 딸까요? 도라지골 김판서 대커고. 김판서? 아, 저 김승지 아들만이냐. 김승지 아버지란 위인이 바로 평감사로 갔던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혼사에 부족이 없지 않습니까? 혼사? 혼사라. 누구의 혼사든고. 아, 가뿐이하고 말씀이야. 어, 벌써 열아홉이니 어딘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라, 가뿐이. 가뿐이가 누구든고. 아이고, 아버님 손녀, 제 딸 말씀이야. 오라. 어떻습니까? 김판사 때 그거. 다시 이럴 자리냐. 나 나이가 좀 어떨고 김판서군. 아이고 맙지사. 김판서의 아들 말씀이에요. 오, 아 김판서에게 그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었던고. 야! 할아버님 누구세요? 나 세상에선 도라지 영감이라고 부르지. 도라지 영감이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아, 믿지. 할아버지는 어디서 사세요? 나 요 산 너머 마을에 산다. 여름이 되면 놀라온. 1년 12달을 두고 도라지꽃이 만발해 있지. 잎에선 꽃이 피고 꽃에선 손녀가 되어 온 동네가 너처럼 예쁘고 착한 애들만이 사는 도원여이란다. 산과 두 골짜기엔 노래로 가득 차있지. 있구나. 너 이제 나물 캐기도 그만이다. 아가씨 시집 가시면 말이야. 뭐? 정말이냐? 얘는 뭐가 기뻐서 야단이야? 내가 시집 간댔어? 난 아가씨 따라간다. 아가씨하고 벌써부터 약속했다. 뭐? 그러나 마님께서는 안 보낼걸?
왜? 이제 두고 봐. 마님께선 너하고 나하고 얘기 못 들었어? 아이 배기 시려. 내 맘대로 시려? 난 몰라 내까지 거. 참 말이야. 두고 보면 알걸. 듣기 시려 시장통. 뭐시 웃어? 인간쟁이. 여보게 젊은 친구, 어쩐지 놓쳤어. 내 낚싯바늘 말일세. 아니 그 고든 낚시 아니오? 저 인간쟁이 돌었어. 그걸로 무엇이 걸린다? 인마! 안 걸리긴 매한 가지다! 속 타 죽겠지? 눈감쟁이. 세차 병신년 8월 20일 손진사 태량은 감히 현 고조 앞에 고하오니 태량의 장녀 갑분이 연기 방장하여 도라지골 김판서 시정의 장자 미연에게 허원하고 납폐지예를 거행하오니 감천 불승이로소이다. 왔다 왔어. 대감댁이다. 모든 게 풍부하구나. 그래. 하여튼 한번 나가 볼 거야. 아저씨, 와시 왔어. 다리마님, 응? 왔니? 왔어. 하시오. 지금 막 고바와 벌진하시오. 아주 굉장해요. 그래. 박참모! 아, 저 여기 있습니다. 어, 거기 있었지. 준비에 소홀함이 없겠다. 예. 어, 그래야지. 이렇게 바쁠 수야. 할아버지, 고조, 증조, 대대 조상님들. 이제 영락 없이 이놈이 판사댁 사돈입니다, 그래. 아가씨 시집 가고 나면 이쁜이만 외탈이가 되겠구나.
아주 굉장하군요. 왔나 봐요, 어머니. 마님, 마님. 저 왔어요, 왔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고 왔어요. 그래. 네. 실례일지 모르나 대감의 분부로 약간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납으시면 천만다행이옵시다. 뭔 선물은 뭘? 이것이 바로 그것이옵시다. 많이 받아주시렵니까? 누구의 영이라고 고역하겠습니까? 심부름은 보람이 있었군요. 이것이 물러기옵시다. 황금 100냥죽, 은 800냥죽, 비초가 500개, 황옥이 500편, 백옥이 1000편, 면포 1000필, 명주 100필, 연주 300필, 삼팔 200필, 백포가 1000필, 면포 1000근, 순인 500필, 관사 50필, 황후 30도, 주의사근, 백미천석. 아유, 회왕 찬란하구려, 마님. 그야 대감 댁에서 하시는 일인데 어려놓으시려고. 예, 넌 저를 비껴. 그런 것만 좀 못 쓴다. 네. 저 우리 정경 부인 아가씨 큰절 한번 받아보. 아이, 유머드. 유머. 이것 좀 보. 딸년들이란 이렇게 엉뚱하다니까. 그저 저거 가지고 달아날 생각만 하니. 누가 아니래요, 마님. 아이, 어머니도. 난 몰라. 이쁘나. 네? 어딜 가니? 어서 떡살이나 담궈. 네. 마님, 저... 그래, 너도 이제 산들한테 시집가서. 마님, 싫어요. 전 아가씨 모시고 가요. 가긴 어딜 가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리말 마시면 큰일 난다. 얘야, 넌 오늘부터 아가씨하고 같이 어울려 놀지도 말고 말도 조심해라. 넌 종이고 아가씨는 상전이 아니냐? 네. 당장 돌려보내라. 우리 맹문 집은 선치 안 받고는 딸 자식 희지 못 보내도록 내려앉지는 않았어? 전 선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째? 선치가 아니면 그럼 딸 자식 팔아먹는 응당 받아야 할 값이란 말이냐? 음산골 마님. 잔복은 잠자고 있어. 예. 따지고 보면 일종의 매매 결혼이야. 사마온공두 혼취의 재물을 말하는 것은 오랑캐시시라 했어. 작은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아, 그리고 이제 와서 새삼스레이 돌려보내면 판사댁에 대하여 되레 예의범절에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넌 말끝마다 예의범절을 찾지만 어째서 너희 집 예의범절은 모르느냐? 마음대로 해라. 많이. 어물전 망신은 올뜨기 장수가 시킨다고 세상 웃길 짓만 해봐라. 용서 안 할 테. 아, 예, 효원아, 너 어딜 가느냐? 꼴뚜기 사러 갔어요, 꼴뚜기. 꼴뚜기? 괜한 사람을 가지고 들볶는단 말이야.
이쁘네. 네. 너 아가씨 나오시래라. 아까 밖으로 나가셨어요. 뭐? 걔를 애비 속도 모르고 쏘다니긴. 빨리 가 모셔와. 네. 가뿐히는 쌍꺼 뚫고 놀아선 못 써. 응? 당신은 꼴띠기가 시켜? 그쵸? 에이, 넌 벌써 새싹 시티가 나는구나. 그래? 아주 훤하다 얘. 여보사, 한 터가 날 테야. 턱은 무슨 턱? 너희도 있을걸? 어. 우리들이 무슨 팔자인 너 같은 허사를 하니? 그래? 네? 너희 신랑이 푹 잘났다지? 풍채는 두목지요? 문장은 서동파? 필적은 왕의지? 표식이 굴러 봐. 이쁘지? 그래. 아가씨. 아가씨. 나이 많게도 부르세요. 그래, 얘들아, 응? 이제 우린 그만 내려가자. 그래, 가자. 정말 잘했어. 내일도 와서 건너뛰고 그래, 놀자. 그래. 나물도 캐고. 그래. 저 아가씨, 넌 그릇들 챙겨가지고 와. 네. 그래. 넌 우리 집 가서 놀다 가자. 그래. 그래. 처자란 이 마을에 사오? 네. 이 마을에 맹진사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을까? 저기에요. 보긴 바로 왔고 고맙소. 아니, 지나가는 선비가 하루 이틀 깃들어 가겠다는군요. 뭐 깃들여? 아니, 우리 집이 새둥진 줄 아나? 그러게 말씀이에요. 쫓아보네요. 암, 그래야지요. 뭔 요즘 세상에 선비는 무슨 베라먹을 선비라. 그게, 아버님, 그건 무슨 족부가 이렇게 초라합니까? 고조부님. 증조부님, 조부님, 모두 초시초시로 내려오다가 내대에 와서야 겨우 진삽니다, 그려. 예, 그러게 돈으로 한 자리 사두기를 잘했지. 어버님도. 그럼 김판서 지정의 아들 미연이 써넣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나리.
그따위 것들 둬야 쌀이나 축내지. 아, 그러게 말씀이에요. 저 저불 이전에 도라지 꼴까지 되려면 난천 일이라고 사정사정 하던군요. 에? 뭐라고? 도라지 꼴? 땀사발이나 흘리할 거려? 예끼 소대가리 같은 사람아. 도라지 꼴이라면 김반석댁 동네 아닌가? 아 불사 냉큰 가서 모셔오게.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이거 춤을 추어올. 여보, 내 도포 가져와. 여보. 왜 또 이렇게 바쁘시오? 왔어 왔어. 도라지 꼴소 손님이 왔어. 네. 여보! 여보시오! 어, 도라지 꼴 양반! 왜 그러시오? 왜가 뭐요? 이 누구를 죽이려고 이러시오? 이 얘기를. 어? 어서 갑시다. 허허, 이거 왜 이래? 가서 가요. 아깐 아래 것들이 실례 많았소이다. 뉘댁이신지. 네, 도라지골 사는 유생 김명정이 옵시다. 실인즉 진사댁 재실이 하도 정갈하다 하기에 수삼일 묵으며 공부나 할까 하고요. 도라지골이라면 혹시 김판서 대감댁 아시는지? 아다마다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명문대가죠. 바로 내 사돈댁입니다. 삼돌아, 주안상 좀 반해와. 그래, 김판서댁 새색씨가 바로 이 대가가시냐? 나리께선 도라지골 도련님을 아세요? 아다뿐이겠느냐. 어렸을 때부터 친구지. 네, 그런 것을 나리마님께선. 그런데 하필 그 사람과 혼사를 맺었노? 하필이라니요? 문장은 서동파, 필적은 왕이지. 그리고 풍채는... 풍채는 말씀만이지 아니야. 아니라뇨? 혼사 못해보고 쓸쓸히 지낼 줄 알았더니만 죽은 나무에 꽃이 피었군. 죽은 나무에 꽃이 피다뇨? 대감댁 자재로 20이 넘도록 혼처를 못정한 것도 그 탓이야. 그 탓이라뇨? 아, 정말 모르나? 비밀세. 아이고 어머니나, 이거 사람 여러 짝겠네. 나리마님. 누구냐? 삼돌입니다, 나리마님. 저 잠깐만 뵙겠습니다. 장가올 신랑이 절룸 말이래요. 뭐? 이놈아 삼돌아, 입 밖에 내지 마라. 아니요. 알아, 들으시겠소? 얘야, 귀가 간지럽다. 아이고, 자, 이거예요. 절로, 절로, 아버지, 이거예요.
옛날에도 옛날 노래 잘한 80에 난 효자가 때때 옷을 입고 참새를 잡아내라고 엉석을 부리니까 100살이 된 그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셨더란다. 너도 내 앞에서 재롱을 부리니 매우 기쁘다. 아유, 노래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제 사위가 쩔뚝발이에요. 미연이가. 뭐 미움을 먹어? 아유. 예, 저 말이다. 응? 갑분이 신랑이 철룸발이래. 뭐? 뭐? 갑분이 신랑이 철룸발이래. 아, 그 갑분이 새 신랑이 철룸발이래. 아, 예? 예? 그럼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라고요? 해관절 쩔뚝발이가 된 원인이 뭐요? 제가 듣기엔 배 안에 병신이라던가요? 배 안에 병신? 어, 제가 공연한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천만에, 그 바른편 다리인가요? 왼편 다리인가요? 글쎄요. 몹시 전답디까? 네, 몹시. 난 싫다니까. 죽어도 싫어요. 얘야, 깊이 속을 좀 쓰려무나. 옛날 어디서는 듣기 싫다니까. 또 구렁이 얘기구려. 구렁이한테 시집가서 정경 부인된 열려 말이죠. 아이, 징그러워. 날 무슨 노린값을 아세요? 아버님과 집안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않겠니? 양반끼리 국회의원 노릇인데. 정말 그럼 난 죽어버릴 테야. 아버지. 응? 난 몰라요. 예. 아가씨. 여보, 영감. 집안꼴 잘 맹기로소. 영감 소환이 겨우 딸년 하나 줄 데 없어서 병신 녀석을 주해 올소. 자니 대감댁이요, 주자니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왈, 허미 난바이며 진퇴유공이렸다. 그래, 속수무책이란 말이지. 애당초 선을 보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글쎄, 예의범절에 어긋난다고 행랑방과 장구만 보고 갔다는구만. 대례만 책하지 마오. 황후도 낙성을 한다오. 황후? 이름이 아깝소. 결국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좀 길단 말이지. 이를테면 다른 하나가 좀 짧다 그 말이었다. 역시 목불린 견이야. 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노? 당자보다도 결국 가문에 대한 문제거든. 눈을 딱 감고 준다고 할 수도 없지. 그렇다고 가문에 없는 병신에게 줄 수도 없지. 호미 난마이며 진퇴유공이었다.
자리 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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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 별진 잘수, 문장은 소동파 자리 잘수, 필적은 왕의지 자리 잘수, 풍채는 두목지 자리 잘수, 서방님 행사시도 자리 잘수, 집으로 오실 때도 자리 잘수. 얘들아, 얘들아, 이게 무슨 짓들이냐? 아가씨 집으로 돌아가세요. 마님께서 걱정하세요. 듣기 싫어? 아니에요. 난 다 알아요. 아가씨만 사랑하시면 도련님도 아가씨를 사랑하실 것 아니에요? 사랑? 넌 뭘 알아? 저리 비켜. 진성만 있으면 쩔뚝발이든 엄채이든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련님께서는 꼭 인정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넌 어떻게 그리 잘하니? 네가 그 병신과 살아봤어? 어머나, 아가씨도. 그럼 뭐야? 무슨 잔소리야? 전 무식하고 천한 년이지만 진정만 있으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좋거든 네가 가서 실컷 살렴? 말리지 않을 테야. 어머나. 있습니다. 귀신도 곡하고 쓰러질 묘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갑분이를 운산골 숙부댁에다 감추고 갑분이 대신 이분이를 도라지골 김판서댁에다가 시집을 보내면 어떨까요? 감추었지 않습니까? 작은 할아버지에겐 미리 연통했으니 부르라 갈 때까지 꼼짝 말고 있거라, 갑분아. 네. 유모, 잘 부탁하네. 네, 염려 마세요. 글쎄, 이런 후행을 간직해. 어서 나가. 네. 어서 따라. 어디 가세요? 예, 이쁜아. 아가씨, 나도 같이 가요. 네, 아가씨. 넌 집에 있거라. 이쁜아. 예, 이쁜아. 자, 어서 뜨게. 아가씨. 이쁜아, 어서 들어가자. 마님께서 부르신다. 이라면 죽으려도 죽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못해요, 마님. 난 그저 모른 척하고 시집만 가면 그만이야. 에그머니, 그런 배랑 맞을 짓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도련님이 불쌍해요. 나같이 천한 걸. 도련님이 불쌍해? 그럼 내가 외동딸을 병신놈에게 줘야 옳겠니?
자서 일어나.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오늘 밤은 다 같이 와서 자거랑. 네가 갚으니다. 자서. 알겠어. 나도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다시 말하면 이쁜이가 가쁜 아가씨가 돼서 도라지골 김판서 댁을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도라지골 사람들이 이걸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물을 말 없어? 그 덤대목이 좀 이상한데. 그 박찬봉, 도련님은 누구의 신라이며? 왜 사위란 말이오? 그야 가쁜 아가씨 아버지신 진사연감이 사위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쁜 아가씨가 시집가는 거죠? 아니 어떤 가쁜이 말이오? 결국 이쁜이가 가쁜 아가씨고 가쁜 아가씨가 가쁜 아가씨니까 시집가는 가쁜 아가씨는 이쁜이가 아닌 이쁜이고 시집 안 가는 가쁜 아가씨는 가쁜 아가씨가 아닌 가쁜 아가씨니까 간단하군. 아 청청이. 여보 동생 이쁜이가 시집을 간다는 거요? 그래도 신랑은 가쁜 아가씨 거래요? 그럼 셈이 안 맞지. 자, 내 산까지로 풀어볼게. 이게 가쁜 아가씨고 이게 이쁜이란 말이야. 이게 신랑인데 가쁜이가 이쁜 아가씨가 됐단 말이야. 이를테면 승한단 말이지. 어, 이 둘 중에 하나가 시집을 가야 하거든. 이게 저 김판사 대감의 며느님이란 말이야. 이건 뭐야? 어? 이쁜이야 가쁜이야? 이걸 나도 모르겠는걸? 그래 눌러두었지. 예. 누설하는 놈은 논밭을 뗀다고. 예. 염려 마십시오. 응. 아, 옛날부터 나리께서 응. 하시는 일을 아, 그자들이 그럴 테지. 모든 게 수완 나름이거든. 아니 도라지골 손님이 기다리십니다. 뭐 벌써? 어 원래 나간다. 아침부터 마을이 뒤숭숭하니 뭐 공론이라도 있습니까? 어, 아니요. 소작인들과 타작 얘기 좀 하느라고요. 이제 그만 도라지골로 돌아가렵니다. 뭐 전할 말씀이라도 없으신지. 어, 그거 참 섭섭하군요. 우린 그저 일각이 여삼추로 혼살할만 고대고대하죠. 그럼 안녕히. 네. 피가 많습니다. 점사의 말씀도. 나리만이. 아이, 깜짝이. 넌 또 뭐냐? 약속이 틀려요, 마니. 이놈아, 글쎄, 이쁜이만 꼭 마시냐? 보비도 있고, 옹남이, 복녀, 내 마음대로 골라 잡아라. 흥,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쁜이 날 준다고 그랬어요. 상전은 종놈에게 일구연해도 괜찮은가요? 아, 세상이 다 그런 걸 어떡하니? 삼돌아,
술이나 한잔 들어라. 속이 후련해질 테니. 이쁘나, 너 시집 못 갈 테니 어디 두고 보자. 이러다 정말 사람 다치겠는걸. 울지 마루, 고운 얼굴에 얼룩질이다. 첫날은 첫꽃이라는데 이러면 불길하대요. 저놈의 병신, 꼭두 새벽부터 쳐들어놓으면 가뿐아, 시댁에 가게 될라. 시부모 모양 잘 오고 예의범절에 소홀함이 없애야 한다. 응? 왜 대답이 없니? 이러면 못 쓴다.
딸이 벗어나십시오. 벌써 터들옵니다. 응? 벌써? 응. 이쁘나. 가쁘나. 네가 내 딸이라는 걸 꿈에도 잊어선 안 된다. 어디 아버지하고 불러봐. 어른 말씀을 들어야지. 어디? 아. 옳지, 응. 아버님. 옳지. 됐다. 예, 저것 좀 봐. 어머나.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다, 예. 참 잘생겼지? 응. 아깝다. 그럼, 충신설까? 쟤는 미쳤나? 내가 이쁜인가? 박찬봉, 잘 있었어? 아이고, 뭐니나! 이 비키라! 야, 하늘이 땅이 되기 땅이 하늘로 뒤집히는 판자고라! 날이 큰일 났습니다. 저 신랑이 왔는데요. 아주 멀쩡한 새 신랑이 왔어요. 옙기 찬봉둥, 그럴 수가. 이건 아닌데, 좀 더 걸어봐. 이쪽으로 좀 걸어봐. 이건 아닌데, 이럴 수야. 여보시오, 예의범절에 거슬릴지 모르되, 당신은 과오를 보먹고 있소이다. 과오라고요? 그댄 김판서의 자제 미연일 수가 없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혹 이대기 맹진사댁이 아니신가요? 네요. 틀림없는 맹진사요만. 내 사위는 당신이 아닐 텐데. 내 사위는 확실히 내 사위는 틀림없이
틀림없이 절뚝발이. 사도님. 옳지. 당신이었지. 내 사위가 다리 병신하고 말한 건 바로 당신이지. 거기 대해서 잠깐. 거기 대해서라고요? 거기 대해서 뭐요? 기실은 형님인 김판서와도 상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만. 뭐요? 김판서 대감이 형님?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심노게 해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어이다. 사도님, 얘가 바로 미연이 옳시다. 예끼 여보시오. 당신은 무슨 신사로 내 집을. 맹문 집안은 배가망신이야. 그럼 우리와 사돈 맺은 것이 배가망신인가요? 아, 아니. 내가 이따금 박찬봉 빨리 모시게. 삼돌아, 네가 가서 갑분 아가씨 모셔오. 흥, 왜 사람을 놀려요? 갑분이 저기 있잖아요. 이놈아, 진짜 갑분 아가씨 말이야. 알아요, 글쎄. 그렇게 꾸며놓군. 얘 두고 보세요. 쉿, 떠들지 마라. 이놈아, 정신 바짝 차려. 이뿐이 아닌 갑분 아가씨 말이야. 네? 쏜살같이 운상골 다녀오너라. 그럼 당장 이뿐이를 내주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그만 가지.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아버지,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이고, 답답해. 뭐라고? 이놈, 태량아. 내 손주 사위가 쩔뚝발이라고? 이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못한다, 이놈. 금옥 같은 애동 손녀를 쩔뚝발이게 줘? 김판사 아니라 김승진에도 안 된다, 이놈.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 된다. 나를 초리청으로 안동해라. 내 한마디 쫓아내놔. 멀쩡한 놈들 같은 이라고. 어떤 놈이냐? 내 손주 사위란 병신놈이. 할아버지시다. 아이, 이놈이 이 늙은 애비를 또 쏘겠지? 에이, 벌칙한 놈! 에이. 사랑같이 슬기롭고, 아, 늠름한 장부로구나. 그래, 아버님께서도 무강하시냐? 네. 내 손녀가 아직은 미가하지만, 아, 내게는 귀
귀여운 후손이니 길이 백년해로 해야 한다. 감축합니다. 아니 뭣들 하느냐? 어서 초례를 치르지 않고. 아버지 그런 게 그런 게. 내 손으로 올리라고. 마지막 가기 전에 그거 그럴 듯하다. 그 여보게 참보. 어서 신부 데려오게. 어서. 날이 어떻게 해요? 박참보. 빨리 나가보게. 아이고 이러잖아. 아가씨가 가나 이쁜이가 가나 어디 해보자.
아가씨. 왜 아까부터 날 피하기만 하오? 내가 싫어서 그러시오? 나도 무지한 사람이 아니오. 안심하시고 싫으면 싫다고 하시오. 가쁜 아가씨. 옳지. 그럼 낮에 너무 과로했군. 자, 그럼. 모두가 날 놀이개로 삼았지 뭐요. 가쁘나, 우지 마라. 모두가 애비 잘 둔 탓이다. 어머니, 가쁜인 누가 가쁜인데 이제라도 걷는 방구이한테 가서 말 좀 해줘요. 이쁜인 종년이라고. 이제 와서 내들 어떻게 오겠니? 가쁘나? 난 이쁜이에요. 종년이에요. 그러지 마라, 가쁘나. 이쁜이가 시집간데도 정말 시집가는 건 너 아니냐, 가쁘나. 응, 네가 판사 대감 매누님이지, 그럼. 듣기 싫소. 안 돼요. 안 돼요, 서방님. 안 되다니. 안 되다니. 아니에요. 이러시면 서방님께서 큰 욕을 당하세요. 전 가쁜 아가씨가 아니에요. 허, 무슨 이런 소리가 있어. 당신은 가쁜 아가씨요. 네, 아니에요. 아이, 어떡하나. 서방님. 이쁜이에요. 이 집 종이에요. 하늘이 무서워요. 200만이니 저를 가쁜 아가씨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용서하세요. 서방님이 쩔뚝발이라고 싫다고 해서 제가 대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도 서방님께서 쩔뚝발인 줄만 알았어요. 시집 와주는 색시동이 쓸쓸한 양반인 줄만 알았어요.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요, 아가씨.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모르는 줄아? 그럼? 모두 내가 꾸민 일이요. 숙부에게 부탁하여 헛소문을 내게 한 것도 기실은 나였어. 네. 이렇게까지 그대를 괴롭힐 줄은 모르고 내가 너무 심했나 보. 저는 차라리 서방님이 몹쓸 다리병신으로 외로운 분이었으면 좋았겠어요. 세상 한 구석에는 아가씨 같은 여자가 반드시 살아있으리라 믿었어. 아가씨, 알아주겠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구하던 것은 사람의 참된 마음이야. 병신이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바칠 수 있는 깨끗한 마음. 부귀에 취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들하고도 사귀어봤어. 그들의 천박한 마음씨에는 진절머리가 났어. 내가 구하던 것은 바로 당신이었어. 아가씨, 아니 아가씨든 정이든 매 한 가지. 나의 아내의 틀림없는 당신이야. 나는 진실한 애정과 순정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 알아주겠어, 이쁜이? 이쁜이, 알아주겠어? 아, 이제 당신을 얻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저리를 갑시다. 가쁜 아가씨, 아니 이쁜 아가씨. 그럼 어디 날 한번 불러보.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부르지? 빨리 불러봐요.
여보라고. 여보. 바빠서 염려 마십시오. 탄탄대로이니 해점을 기 전에는 도라지 굴까지 돼 있겠습니다. 네. 잘 가라.